자, 일단은 이걸 해볼게요. 그 SQL 인젝션이라는 게 있어요. SQL 인젝션이라는 게 있는데, SQL 인젝션이 뭐냐면은 이런 거야. 자,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쿼리를 짜요. delete 그럼 article where 한 다음에 타이틀이 뭐 이거인 거 보통 이렇게 하죠. 이렇게 그러면은 고객이 입력한 내용이 만약에 이게 고객이 입력한 게 만약에 제목이에요.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뭘로 바뀌죠? 여기가 제목으로 바뀌잖아요. 이해되시나요?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 보세요. 고객이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럼 고객이 이렇게 입력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럼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요? 다시 한번 요 퍼센트 %s가 뭘로 바뀌죠? 제목일 때는 이렇게 바뀌죠. 고객이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바뀐다? 이렇게 바뀌겠죠. 그럼 이게 문법 오류가 날까요, 안 날까요? 딱 봐도 날것 같아요, 안날것 같아요? 자,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. 자, 문법 오류가 날까요, 안 날까요? 나요. 이거는, 이건 나요, 안 나요? 안 나죠. 이거는요? 나겠죠. 다시 한번. 이렇게 하면 나요, 안 나요? 이렇게 하면 안 나요. 이렇게 하면 안 나는데, 이렇게 하면 나겠죠. 이해되시나요? 네. 그리고 보세요. 제가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. 그 다음에 1, 그 다음에 샵을 썼어요. 그러면 여러분,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? 이렇게 되겠죠. 다시 한번, 요 내용이 어떻게 된다? 이렇게 됩니다.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일단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렇게 처리가 되죠? 그 다음에 오어가 뭐예요? 그쵸. 또는 그 다음에 이름 뭐다? 이름 참을 의미합니다. 그 다음에 샵은 뭐예요? 주석을 의미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이 코드는 얘가 항상 참이니까 얘가 아무리 거짓이어도 얘가 항상 참이니까 이거는 결국 뭐랑 똑같은 거예요?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? where 1은 사실 쓴 거랑 안쓴 거랑 다를 바가 없죠. 그러니까 이걸 고객이 이렇게 좀 영리한 사람이 쿼리를 이렇게 짜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보낸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그죠? 싹다 지워지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아무튼 우리가 입력한 게 결국 쿼리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데 고객한테 받은 게 고객이 영리한 사람이 이거를 잘 의도해가지고 오작동이 나게 이거를 짜면 짤수 있단 말이에요. 아무튼 그걸 방지하려면은 네, 여러 가지 기술 써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 방에 처리할게요. 이건 여러분이 지금 모르셔도 돼요. 네, 이거를 아 이게 이런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저는 제가 지금 이 소스 코드에서 좀 작업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깔끔하게 원래대로 돌릴 거예요. 그게 바로 체크아웃입니다. 여기 들어가서 프로퍼티스 해서 요 리소스 들어가서 요거 들어가서 요거 들어가서 여기서 우클릭 git 대시 해야 한 다음에 git checkout.master git checkout. 다시 한번 하면은 돼요. 그러면은 모든 소스 코드가 깔끔하게 원복이 돼 있습니다. 저희 최신 소스 코드로. 파일이 지워지진 않아요. 네, 이 delete 요건 지워야겠다. 요건 제가 네, 자 됐습니다. 자 이제 해볼게요. 이건 여러분이 뭐 구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갖다 쓰세요.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저희 우리 수업 페이지에서 맨 밑에 보시면 블로그 실전 요게 있어요. 여기에서 강사 리포지터리 이건 좀 다른 거예요. 블로그 여기서 갖고 올 건데 여기 들어가서 util 들어가서 두 가지를 가져오겠습니다. DB util과 두 가지. DB util을 일단은 복사를 할게요.
컨트롤 C. 그다음에 DBUtil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Shift 알파벳 O 눌러서 이런 거 잘 선택해 줘야 돼요. 됐고요. 그 다음에 Secure SQL 요것도 요건 다 이걸 복사해야겠다.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. 어떻게 되냐? 클래스 Secure SQL. 이 SEC가 뭔지 아시겠죠? 이게 뭐 Secure 좀 안전한 SQL이란 뜻이에요. 요 내부 원리를 여러분이 네,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. 네. 얘는 왜 오류 나는 거야? 이 SQL exception 요것도 가져와야 되는구나. 요것도 그냥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이거 똑같이 그냥 복사하세요. exception은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. 클래스 추가해서 여기 마지막을 exception 해서 SQL error 네, 이게 잘 뭔지 모르셔도 돼요. 네. 컨트롤 쉽게 알파벳 O 됐습니다. 됐어. 자, 이제 요걸 했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SQL을 여러분 원래 작성하던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면 안 돼요. 네, 이거를 이제 바꿔볼게요. 네. 자, 요거를 이제 다 치우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. 요거를 SEC SQL, Secure SQL로 바꿔야 돼요. 이렇게 바꾸고서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사용법을 외우세요.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from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, 요거의 장점은 이렇게 끊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보통 쿼리문 쓸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씁니다.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일단 셀렉트가 만들어졌잖아요. 그쵸? 셀렉트가 만들어졌죠? 그럼 여기다가 어펜드 해가지고 또 이게 붙일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그러니까 SQL은 이렇게 여러 줄로 만드는 게 좋아요. 이게 읽기가 편하거든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이제 물음표로 바꿉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끝이에요. 자, 이 내부 원리를 알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서 어펜드해서 붙여서 만들면 된다. 자, 또 해볼게요. 또 어디 있죠? 아티클 리스트. 여기서도 SQL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? SEC SQL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바꿔요? 맨 처음에는 from으로 바꾸시면 돼요. from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뭐야 그 다음에 SQL append 이렇게 해서 감싸시고 SQL append order by id dsc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이렇게 넘기면 돼요. 자, 되는지 한번 테스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돼요. 잘 되네요. 이렇게 하면은 뭐가 방어된다고요? SQL 인젝션이 방어되는 거예요. 네. 내부 원리는 몰라요. 이걸 왜 했는지는 아셔야 돼요. 그냥 문장으로 쓰면 되지 왜 우지럽게 해야 되냐. 이렇게 하면은 내부적으로 얘네가 다 방어를 해준다. 네. 그 다음에 git add git commit 뭐라고 해야 될까요? SQL injection 를 위해서 도입 그 다음에 dbutil 기능 추가 dbutil에도 제가 이제 복사를 했기 때문에 dbutil에도 이제 insert라는 함수가 있고요 update도 있고 잠깐만 delete가 있나? 딜리트가 없네요. 딜리트는 여러분
업데이트랑 똑같아요. 그 말인즉슨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요거를 딜리트로 하시고 딜리트 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업데이트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. 이렇게 SQL 이해되셨죠? 잠깐만 얘 있는 거야? 왜 우린 하지? 아 리턴 리턴 됐다. 그러면은 DBUtil에 인서트랑 업데이트랑 딜리트 메서드 추가